B2B의 영 스트리트. 선을 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웬디 씨입니다. 선수 입장. 웬디 씨 어서 오세요. 드릴게요.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미니 2집 위쉬 헬로 돌아온 네 레드벨벳 웬디라고 합니다. 네. 언니 본집 네. 본집 오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네. 아늑하네요. 네. 약간 요 바깥에 요 네. 출근길 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들어오는데 네. 에, 너무. 숙소보다 좀 따뜻한 느낌이랄까. 아니 근데 진짜 바쁜 일정인데 네. 또 영수에 진짜 와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이번 그 솔로 활동 하기 전에 스케줄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릴 때 네. 라디오는 꼭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때 제발 네. 영수 좀. 아. 네. 제발 영수 좀. 단체 활동 때 못 나갔어가지고 네, 네. 제발. 영수 좀 제발. 맞아, 맞아. 단체 활동 때 네. 또 만났잖아요. 네. 아, 맞아, 제발 맞아요. 좀 나오게 해달라고. 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거다, 내가. 그래서 제발 영수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아니 근데 또 오랜만에 왔는데 네. 스튜디오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똑같나요? 그냥 요 자리가 조금 그렇지 좀 네, 저도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냥 진짜 집 같아서 네. 다 똑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좀 긴장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일찍 와가지고 네. 아 근데 이따 웬디 언니 오는데 언니가 아, 잘하고 있나 은비 하면서 저희가 아~ 게스트로 제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언니의 자리를 또 이어받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아~ 오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잘하고 계세요.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이제 DJ분들도 다 이제 매력이 다르고 또 색깔이 또 다르잖아요. 그 처음에 또 시작하실 때 또 은비 씨 목소리가 또 저는 또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 은비 씨 매력도 있고 또 제가 택시를 또 자주 타고 네. 하는데 또 은비 씨 그 요 시간대 많이 들어준 택시분들 많으세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자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럴 때도. 네. 그래서 아 또 이렇게 많이 들으시는 게 자주 들으시나봐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히 뿌듯하게 아,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아예 뭘 배웁니까? 또 다르죠 뭐. 네. 아, 아니 근데 오늘 또 화이트데이잖아요. 네. 사탕 좀 받으셨나요? 아, 또 오늘 활동을 하는 우리 저 안무가님 네. 킹킹님이라고 네. 계신데 오늘 아, 저 어제 야식을 먹고 잤거든요. 네. 첫 방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좀 먹어야 돼요. 에, 정신이 나간 거죠. 아니, 너무 부었어요 아침에. 네. 너무 부어가지고 네. 딴 사람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입술도 안 바르고 이제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다 계시잖아요. 네. 딴 사람을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킹키님이 그 완전 부은 상태에 저한테 오늘 사탕. 화이트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주셨는데 오늘 화이트데이에요? 이러고 저희 또 매니저 오빠께서 네. 이제 이렇게 또 캔디를 또 스태프분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대박. 또 주셔가지고 네. 크, 또 감사드리게 또 오고 대박이다. 저도 오늘 매니저님 그 매니저님 두 분, 팀장님 한 분, 본부장님 한 명 한 분이랑 이렇게 다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아무도 사탕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탕은 아니지만 제가 스콘을 또 이렇게 받게 또 달달구려. 아우 사탕이 더 있네요. 맞았어요. 영수에서 받았습니다. 아 또 이게 네. 그래도 오늘 놓치지 않고 화이트데이를 또 네.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또 여기 화이트데이를 또 이렇게 축하해 주고 계세요. 네, 네. 그쵸. 이거 네. 제가 이따 언니 가시기 전에 네. 좀 나눠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 솔로로 또 컴백을 하셨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어, 두 번째 미니 앨범 네. Wish You Hell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Wish You Hell은요 네. 제 의견이 정말 많이 들어간 앨범이고 저번에 그 Like Water라는 앨범은 네. 많은 분들에게 힐링을 좀 드리려고 위로를 좀 해드리는 앨범이라면 이번 앨범은 자유로움
그리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네. 그런 앨범입니다. 네. 오. 그리고 아, 근데 뮤직비디오 보면서도 진짜 많이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곡 자체는 좀 남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살아왔던 네. 내 과거의 내 자신한테 잘 가, 안녕! 이렇게 외치면서 진정한 나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가사를 좀 많이 담았거든요. 네. 꼭 제가 쓴 것처럼 말을 하네요. 네. 아니지만 우리 멋있는 켄지 언니께서 네. 또 작사를 해주셨고 네. 그런 가사를 담은 곡입니다. 네. 또 2년 11개월 만에 발표하는 솔로 네. 앨범입니다. 맞아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거의 3년 됐어요. 네. 네. 아니면 제가 저번에 그 예전에 그 SM 콘서트 아 네네네 그때 돌아와주셔가지고 또 솔로 무대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벌써 그만큼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맞아요. 와 시간이 네. 진짜 빠르네요. 참 정말 빠릅니다. 네. 네. 아, 또 타이틀곡 제목도 네. Wish-well인데 네. 어떤 곡인지 소개 네. 부탁드려요. 그 과거의 내 자신을 이제 안녕을 고하고 네.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찾아가는 내용인데 제 주변 스태프분들께서 이거 너 얘기 아니야?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네. 왜냐면 제가 최근에 좀 의견을 좀 말을 하고 네. 예전에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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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였던 것 같아요. 네. 굿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할 말을 좀 하려고 하고 네. 이 첫 가사가 네. 착한 애는 싫어요 라고 아주 세게 나갑니다. 네. 근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진짜 저의 진짜 모습을 네.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이번 활동도 그렇고 네. 찰떡인 곡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 솔직하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네. 좀 마음이 편한가요?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러비들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네.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할 말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많죠. 그걸 이제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내가 네. 이런 말 하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어. 네. 막 이런 얘기를 들 때마다 노래로서라도 제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노래를 들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런 노래를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던가 아니면 네. 진짜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네. 너무 공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좀 노래를 듣고 네.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네. 진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언니의 진정한 자신, 네. 자기 모습을 네. 좀 찾은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이번 앨범을 찾으면서 좀 많이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의견을 제가 10년 만에 욕심이라는 게 좀 생겼어요. 와. 네. 그리고 의견을 좀 네. 내다 보니까 네. 그 의견을 내는 데까지 2주를 고민을 하고 좀 약간 말씀을 드리고 네네. 제가 화가 나면 좀 많이 우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네. 이렇게 화가 나면 이렇게 우는 스타일인데 네. 의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제 자신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고 이번 활동이 끝나면 네. 그게 좀 정리가 돼서 진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손수만이자 웬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만족하는 그런 활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첫 시작인 듯이만. 네. 첫 시작이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829 하나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제주에서 택시하는 기사입니다. 웬디씨, 너무 반가워요. 목소리 듣고 울컥했네요. 힘들 때 힘 많이 났었는데 다시 들으니 정말 반갑네요. 솔로 활동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감동적인 문자입니다. 반갑수당 맞나? 제가 이제 너튜브를 많이 보다 네. 보니까 이런 그 신조어들 네, 제주도 그 있잖아요. 네. 방언 같은 걸 이거 많이 네. 보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가족분들이랑 네. 그 제주도를 잠깐 네. 놀러 갔었을 때 네. 정말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라디오를.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챙겨 들어주시니까 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생각해 주시고 네. 또502 하나님께서 사연 보내셨는데요. 웬디 목소리 듣고 싶다 생각했는데 나와서 놀랐어요. 선물 받는 것 같아요. 웬디 은비 목소리 둘 다 너무 좋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근데 이렇게 또 솔로로서 네. 이렇게 또 영수를 함께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네.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제 생각에 좀 너무 늦은 것 같긴 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왔어야 했는데 아. 네, 이제라도 찾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웬디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디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번 신곡 들어봐야겠죠. 웬디 씨, 네, 이번 신곡 킬링 파트 알려주세요. 킬링 파트는 I wish you hell. Wow. I don't wish you well. 여기 사비가 크로스 파트가 너무 매력적인 그런 노래니까요. 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다. 뭐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내가 지금 뭔가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다. 요 노래를 들으면서 진정한 나의 자신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랜만에. 직접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한 나의 자신을 찾으시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웬디의 Wish You Hell. I wish you hell. I don't wish you hell. 웬디 씨의 위쉬웰 듣고 왔습니다. 와 네. 역시 말하신 대로 정말 속이 다 시원하고 아우. 진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래요? 용기를 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은비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좀 하면서 살 수 있겠나요? 저는 원래 못 하시잖아요. 저 진짜 못 하잖아요. 네. 저도 근데 조금씩 요즘에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진짜 앨범 제작을 할 때도 저는 이번에 이 곡 아니면 이런 선생님들과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도 원래 잘 말을 못했어요. 네, 항상 회사의 의견 들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런 의견 하나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도장 깨게 하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멋있다. 네. 진짜 우리 잘해봐요.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근데 이 노래 네. 부르실 때도 막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원래 더 시원하게 막 했었어요. 막 그 락처럼 있잖아요. 완전. 네. I wish you hell. 막 이렇게 네. 끝처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좀 세다. 내가 좀 줄였고 그리고 안무를 우리 킹키님께서 네. 만들어 주셨는데 발차기 같은 거 막 네. 넣어주시고 막. 그거 던지는 거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너무 신나게 네. 너무 신나게 막 기분 좋게 막 더 할 수 있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또 이렇게 안무 쌤들이 너무 또 이렇게 흥이 많으시면 또 같이 하는 내내 즐겁잖아요. 그 댄서분들도 네. 다 너무 재밌게 즐겁게 네. 해주셔가지고 저보다 땀을 더 많이 흘리셔가지고 죄송한데 네. 전 제스 정도만 하거든요. 저만 끝나면 저는 그냥 끝나고 이 정도인데 다 네. 다들 이러시니까 너무 죄송하고 네, 그만큼 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같이 무대를 또 꽉 채워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아니 또 녹음 시간은 네. 어느 정도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 할 때 6시간 하는데 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수정 녹음까지 계속. 네. 수정 녹음 할게요. 수정 녹음 하고 싶습니다. 합쳐서 해서 아니요. 따로따로요. 6시간 4시간, 5시간 해서 거의 한 열몇 시간 한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이게 원래 한 키를 낮춰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높인 거예요 지금? 한 키를 높였습니다. 올린 이유는요? 뭔가 낮은 거는 좀 더 약간 좀 착한 애니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높은 톤이 좀 더 밝은 느낌에 좀 더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나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네, 해서 네. 회사랑 투표를 했어요. 네. 낮은 것과 원키가 원래 한 키 낮은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원키와 요 한 키 올린 것과 네. 녹음을 따로 해서 비교를 해주세요. 녹음도 그러면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을 제대로 와, 했죠.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한 키를 올려서 했죠. 네. 근데 와 한 키 올리고 또 수정도 검토하고 그쵸 대단한 것 같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필요한 건 무조건 수정 녹음을 막 몇 번 수십 번 하라 그래도 저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면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와.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모든 수록곡들도 다 더 완벽함을 네 또 앨범이니까 네. 앨범 나오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보다도 한 키 더 올리셔도 완전 가능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아, 참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나왔구나.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우리 1512님께서 네. 웬디 영스트리트 때 웬디님 웃으면서 출근하는 사진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 라고. 근데 진짜 반가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라디오라는 게 네. 정말 큰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몰라도 네. 이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맞아요. 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제 목소리만 듣고서 어? 혹시? 아니 근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 저 네. 권은비라는 사람 몰라도 제 목소리를 듣고 그쵸. 알아보시더라고.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쵸. 가수를 하면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네. 가수 생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또 저라는 사람을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쵸. 그게 아 정말 이 라디오가 많은 분들이 좀 위로가 되면서 맞아요. 소통이 되는 방송 중에 하나구나라고 네.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라디오를 많이 언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최고 좋습니다. 최고 영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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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아, 예, 예.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도 하셨습니다. 아, 네네네네. 오, 근데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어우, 떨렸어요. 초반에. 너무 잘하시던데요? 그거 잘 이렇게 또 해주셨고. 오.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기준이라는 게 네. 어려웠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큼의 기준점에서 내가 말을 해드려야 되고 말해야 네. 될지 그리고 연습생이라는 거를 좀 겪었고 네. 했다 보니까 또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도 같이 계시고 네. 이거를 얼마큼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선배님들을 보면서 또 많이 네. 배웠죠. 말씀 너무 잘해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선배님들이랑 좀 나랑 다른 결로 좀 최대한 네. 가봐야 되나라는 아. 생각도 많이 했고 그 초반 몇 초반 회차는 네. 약간 선배님들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회차는 조금 제 결대로 좀 네.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거기 이제 또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네. 또 언니가 심사위원으로도 계시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서로가 배우는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보면서 네. 아 저렇게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나도 아직 멀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네. 연습생분들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난 아직 지금 11년 차인데도 이런데 내가 아직 더 잘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뭔가 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공감이 되면서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충분히 더 그냥 지금 데뷔를 하셔도 네.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근데 네. 그게 또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다 그쵸, 느껴지는 그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웬디 씨에게 궁금한 질문들 계속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웬디 씨가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네, 이번 앨범에 네 번째 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Better Judgment라는 곡이고요. 잔잔하면서 가사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힐링되는 곡이니까요. 네. 지금 이 시간대도 잘 어울리고 퇴근하실 때 들으면 되게 좋은 곡입니다. 그러면 제 웬디의 Better Judgment 듣고 오겠습니다. 보랏빛의 sunrise 그 나무의 blue sky 아직 선명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Young Street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원은비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토크쇼 은비의 선톡 웬디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웬디씨 문자 읽어주세요. 네, 2044님 누군가 했더니 영스 안방마니 웬디님이셨네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배려 넘치는 말이 너무 듣기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배려 감사합니다. 너무 넘치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요새 그게 조금 줄긴 했어요. 아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3부에서는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Q&A 선넘 Q. 제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솔직한 질문과 미션들을 드릴 건데요. 1분 안에 10문제 대답하는데 성공하시면 다음 주 영스트리트 방송에서 네. 웬디 씨 노래를 틀어드리고 중요한데? 앨범 소개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중요한데? 네, 자신 있으신가요? 뭐 요새 제가 좀 솔직하기 때문에 좀 자신 있긴 한데 1분이라는 그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휴! 그럼 출시계 치세요. 2년 11개월 만에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다음 솔로 앨범은 언제인가요? 그건 SM이 합니다. 영어 능력자이신데 영어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Thank you for listening to Young Street with me. Thank you very much. 굉장히 겸손한 성격이신데 자기 자랑 좀 대놓고 해주신다면? 요번 앨범 좀 괜찮은 듯? 웬디로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웬? 왠지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디! 지금 바로 우리 내 앨범을 들으면 최고일 것 같다? 웬디 컷으로 단발을 유행시켰는데 솔직히 좀 뿌듯하죠? 아 뿌듯 그 이상입니다. 저랑 통하는지 볼까요? 더 좋아하는 영스 코너 귀대면 콘서트 대 남의 사랑 이야기 하나 둘 셋 귀대면 콘서트! 저희 둘 다 뮤지컬을 해봤는데 더 끔찍한 순간은 뭔가요? 대사 까먹기 대 음이탈 하나 둘 셋 대사 까먹기요? 물에 관련된 최고의 노래는 언더워터 대 라이크워터 하나 둘 셋 언더워터! 라디오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땄었죠? 지금 운전 실력은? 장롱면허 여기까지 포함입니다. 장롱면허까지 9개요 9개. 너무 아쉽다. 아쉽습니다. 네. 근데 1분 안에 9개면 네. 진짜 많이 하신 거예요. 네. 아, 뭐 만족합니다. 네. 네, 나 많이 발전했다. 옛날 같았으면 한 4개 했을 거예요. 네. 아, 만족해요. 아니 근데 네. 특별히 네. 성공으로 아, 진짜요? 네. 이유는 안방 많이 미셨기 때문입니다. 아우 감사해요 정말 네, 고맙잖아. 안방 티켓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답변해주세요. 네. 평생 샐러드만 먹을 수 있다라는 네. 말을 하셨는데 네, 웬디씨에게 샐러드란? 정말 말 그대로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다. 오. 탄단지가 다 들어가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샐러드 드레싱이 다양하게 있다면 네. 진짜 금상첨화다 진짜. 근데 요즘 샐러드가 너무, 잘 나와요. 진짜 다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서 이거 먹고 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건 그래요. 요즘에 양도 많잖아요. 그래요. 저 거기다 양 다 추가해요. 맞아, 토핑도 추가할 수 있어서 다 추가해요. 샐러드 네. 드레싱도 계속 추가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샐러드 시키면 토핑 너무 추가해서 토핑 먹다 배불러서 저 아래 좀 그래요. 풀을 안 먹더라고요. 아, 네, 저 먼저 풀을 먹습니다. 그 순서가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요 순으로 먹긴 하지만 그게 뭐 혈당 올리는데 좀 그게 좋다고 덜 빨리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먹으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네. 무조건 추가를 해야 돼요. 네, 추가하는 게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성공했고요. 아 감사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앨범 소개하면서 노래 틀어드릴게요. 네. 그럼 하나씩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다음 솔로 앨범은 SM이 알고 있다라고 네. 했습니다. 네. 그쵸 그건 이제 회사의 네. 플랜이니까 그쵸. 회사가 알고 계시겠죠. 이번에도 2년 11개월 만에 나왔으니까 네.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번 결과물에 따라서 그건 회사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듣고 있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활동 열심히 할게요. 오늘부터 화이팅! 시작인데 2주 2약 물고 우리 앤디 언니 앨범 내주세요. 네네네네네네. 네. 근데 진짜 정말 이번에 요청한 만큼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셔가지고 제가 진짜 어딜 가든 하는 말인데 회식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애정을 갖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네네. 사랑합니다. 우리 레드 프로덕션. 네. 좀 SM 안에서도 좀 달라요. 저희 부서가. 네. 정확히 이거 영치를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네. 레드 프로덕션 팀이에요. 저희는. 레드 프로덕션. 네네네. 저희, 이름도 예쁘네요. 네, 레드웨벳 팀은 레드 프로덕션이어서 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은비 프로덕션 하나 만들까요? 울림 듣고 있습니까? 은비 프로덕션.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진짜? 그니까요. 네. 아니 근데 웬디표 발라드를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또 중간순간 또 네. SM 듣고 있죠? 레드 프로덕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워한다고
아시네요. 네. 네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오, 또 청취자분들께 영어로 한마디 써주셨어요. 땡큐를 몇 번 한 거야 이게? 땡큐를 두 번 하셨네요. 아, 세 번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하면 땡큐를 두 번 했겠어요. 그쵸. 네. 아니, 또 이렇게 최근에 여기 너튜브 나오셔가지고 네, 영어를 또 또 네. 이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셨는데 네, 그 전날 잘못 못 잤어요? 아, 진짜요? 네. 어, 긴장을 하세요? 저 긴장 엄청 해요. 노래할 때도 손 엄청 떨고. 진짜 전혀 몰랐어요. 진짜 영어를 매일 하면은 네. 영어가 유지가 되거나 네. 느는데 네. 발음도 조금 이렇게 좀 굳기도 하고 네. 혓바닥이 좀 굳어요. 네. 혀가. 아.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생각나는 단어가 이게 좀 까먹기도 하고 한국말로 다 그 단어 뭐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처럼 영어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 좀 긴장 좀 했죠. 저도 한번 그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데 저에게 영어 잘하는 비법 이제 영어 네. 공부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제가 요새 네. 영어를 좀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미드나 미드 네. 네 그거를 전 자막 없이 꼭 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요새 계속 봐요. 오, 자막 없이 네 자막 없이 꼭 봅니다. 네.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당황하면 지금 이렇게 지금 땡큐만 지금 몇 번만 했으니까 네, 두 번이요. 이제 한달 지금 네 이런 것처럼 자막 없이 좀 빨리 이렇게 계속 보려고 하고 무한 그냥 듣는 것만이라도 계속 하려고 큰 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음악은 좀 흘려 듣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보는 거나 영화나 네. 이런 건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 뭐 신조어처럼 신조어요? 써먹을 만한 와 신조 저도 배워야 되는데요. 아, 네. 전 요새 한국 그 MZ분들의 그런 것도 몰라서 주변 네. 분들한테 다 물어보고 다니는 편이라. 그럼 네. 같이 배우는 걸로. 네 같이 배웁시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감사해요. 오 자기 자랑 타임에서 네. 이번 앨범 좀 괜찮은 듯이라고 네. 하셨어요. 이번 앨범 퀄리티는 솔직히 괜찮은 그 이상인 것 같아서 인정합니다. 네. 예. 진짜 네. 수록곡까지 완벽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안 해봤던 것들을 많이 도전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만족해요. 막 저한테 맞지 않는 키도 네. 아 이거 너무 낮은데 나한테 너무 불편한데 네. 그것도 도전을 막 했고 왜냐 이 곡의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 네. 나한테 편한 것보다 이 곡의 뉘앙스를 좀 더 선택을 해서 네. 불렀던 앨범이고 네. 다채롭게 좀 더 가보자 나한테 편한 것보다 새로운 걸 좀 더 도전을 해서 내보자 네. 했던 게 컸는데 결과물이 좋아서 좀 뿌듯해요. 이번에 그 자켓 사진 중에 약간 농구복인지 하키복인지 운동복 네. 같은 건데 되게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잘 어울리시고 좀 만족해요. 네. 그것도 저희 회사 그런 컨셉도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저희 레드 프로덕션이 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많은 컨셉들을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웬디로 이행시. 네. 왠지 오늘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디금 바로 내 앨범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딱 생각나는 게 딱히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요. 혹시 한번 네. 은비 씨가 제가 지금 잘 못했던 것 같아서 한번 제 이름으로 한번 가주시면 어때요? 네. 한번 시간을 좀 이렇게 괜찮아요? 그 바로 합시다. 이거 바로 가야 돼. 네. 웬? 왠지 오늘 기분이 좋아. 어, 네. 지금 웬디랑 있으니까. 아~ 좋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다. 이것까지 또 받아주는 천사 웬디 언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 하나 할게요. 좋아요. 아, 다시 해봐도 돼요? 웬 네. 웬으로? 웬. 왠지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D. This is 은비's young she right here, everybody. 대박! 언니! 진짜 텐션 대박이다! 지금 집에 왔잖아요. 가족들만의 기분이라. 네, 뿌듯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수를 또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네. 네. 와, 진짜 해피텐션, 진짜. 해피텐션! 네. 아니, 웬디 것도 유행입니다. 네. 뿌듯 그 이상입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 뿌듯 그 이상이고. 네. 솔직히 지금 제가 요새 긴 머리를 좀 붙이고서 계속 활동을 하지만 네. 가끔 이제 단발로 또 할 때가 있어요. 네. 거지존을 지금 참고서 지금 하느라 긴 머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단발을 할 때마다 다시 웬디 컷으로 돌아갈까? 아, 근데 다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게 좀 편하면서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긴 머리 너무 좋지만 약간 그게 또 그립기도 하면서 약간 그 정도라서 아, 너무 뿌듯해요. 그 향은 있나요?
아, 심리학은 지금 갈팡질팡 건데. 그 주변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오, 좋습니다. 한번 은비컷 같은 거는 어떻게 또. 권은비컷이요? 네. 권은비는 그냥 컷입니다. 아이, 무슨 말씀이. 은비컷 한번 가보는 것도. 저는 어디서 컷 안 나가는 게 아이. 다행이라니까요. 아, 은비컷도 한번 네. 만들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귀대면 네. 콘서트 때 남의 사랑 이야기. 네. 오. 이렇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코너가 더 마음이 갔나요? 저는 그 남사가 너무 좋았어요. 귀대면 콘서트도 오. 너무 좋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잘 뭐 이렇게 라디오라는 게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 항상 못 뵙는 그런 분들의 곡들도 진짜 맞아요.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것도 정말 좋지만 네. 실제로 듣는 것도 또 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귀대면 콘서트도 너무 좋지만 요 남의 사랑 이야기는 네. 제가 직접 읽어서 그 감정을 네. 사연을 보내주신 거를 그거를 감정을 온전히 전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빠져서 네.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와. 대박. 언니 F세요? 저 F예요. 아 진짜요? 근데 T가 됐다가 네. 최근에 진짜 극 T? F가 됐어요. 아 극 F. 네 앨범 준비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저는 남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어쩔 때 공감을 잘 못해드리는 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게 제가 겪어보지 못하면 네. 좀 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그 스토리만 봤을 땐 내가 공감을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스토리만 봤을 땐 그게 너무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네. 있고 막 이럴 때도 네. 있고 그런 게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자체가. 그리고 그 전에는 막 이렇게 밝게 갔다가 네. 그 BGM이 또 깔리면서 맞아, 그렇게 맞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라디오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천재 DJ. 이거는 정말 고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네. 전 근데 1등은 있어요. 뭐죠? 알찬 상담 성민 코너. 소영. 왜? 왜? 알찬 소영 성민 코너요. 소영언니. 옛날에 루키루키 코너였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 두 분이. 진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셔가지고 두 분이 네 맞아요 매력이 네. 넘치죠. 진짜 너무 재밌어요. 가끔 또 그 말실수 같은 거 그래서 생방을 안 합니다. 다음은 네. 더 끔찍한 순간 대사 까먹게 돼 음이탈이었습니다. 저는 네. 아 근데 아까 저는 음이탈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죠? 이게 아무래도 본업이 가수다 보니까 아, 그쵸. 노래를 잘 못하면 안 돼라는 그게 너무 이제 제 마음속에 세게 박혔었나 봐요. 아 저도 근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뭔가 연기도 진짜 중요했는데 네. 내가 가수인데 노래를 못하면 안 되지. 이게 컸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네. 가수라서 어떻게 항상 잘하겠어요. 그거는 앞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대사라는 거는 전 약간 더 하얘지는 것 같아요. 대사 한번 까먹으면 네. 노래까지 까먹을 수도 있는 느낌? 한번 까먹으면 DJ가 다 하얘져요. 까먹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대박. 가사가 좀 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진짜 잔실수가 많았던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네. 아닌가? 있었나? 까먹었다기보다는 약간 반복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까먹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같이 불러야 되는 타이밍에 같이 둘 다 못 부른 거예요. 한 명이라도 불렀으면 됐는데 그래서 둘 다 안 불러가지고 음악 감독님이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이제 반성을 많이 한 시간을 갖게 됐죠. 근데 이제 한 명이라도 불러줬으면 비지 않았을 텐데 두 명이 안 불러버리니까 와 이런 순간도 오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다양한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땠어요 언니는 하면서? 저는 근데 진짜 이거 어딜 가나 얘기하는데 네. 그 레베카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네. 주변 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걸 하고서 이 앨범이 좀 저한테 영향이 컸어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다 하루하루를 너무 행복하게 열심히 사셔가지고 네. 난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번 앨범이 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네. 거기서 받았던 에너지가 있었어서 그때를 이어서 7킬 활동을 끝내고 네. 너무 넘쳐나는 것 같아서 네.
이걸 이 앨범에 담아야겠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빨리 준비를 하자고 회사한테 네. 이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다는 앨범에 막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언니 인생에서 진짜 너무 좋은 작품이었어요. 터닝포인트였어요. 네, 저한테 진짜. 좀 약간 네. 한순간에 네. 제가 좀 인복이 많아요. 네. 주변에 다 좋은 분들만 좀 만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거 왠지 아세요? 언니가 그렇게 주변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 또 좋은 영향을 맞죠. 많이 줘서라고 전 생각해요. 아, 감사드리지만 네.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진짜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여기 우리 영스팀도 그렇고 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아 이건 또 이제 열심히 사는 거랑은 네. 다르게 냉정하게 네. 조금 놓고 봐야 되는데 네. 물에 관련된 최고의 네. 노래 네. Under Water Than Like Water였어요. 네. 둘 다 워터긴 하죠. 네. 네. 하지만 언니가 냉정하게 또 평가를 해주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Under Water 또 이게 또 역주행해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또 이렇게 핫하게 또 우리 은미 씨가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셨죠 그때? 아 그럼요. 아 저 네. 그때 진짜 너무 약간 울컥했어요. 아 진짜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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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은 진짜 그런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때여서 연락을 하면 네. 또 약간 좀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약간 바라보면서 약간 아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잘 돼서 내가 다 행복하다 약간 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방금 해주신 말씀이 진짜 뭔가 엄청 크게 와닿네요. 아 진짜. 네. 근데 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 일은 언제 잘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다 빛을 발한 때가 있는데 은지 씨가 항상 열심히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알아와 주고 이 언더워터라는 곡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숨은 명곡마냥 찾아가지고 들어주셔가지고 빛을 발한 날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 진짜. 네. 근데 약간 은미 씨 약간 체력이 조금 걱정이 됐죠. 아 맞아. 여기서 있고 저기 있고 네. 여기 있고 막 왔다 갔다. 어때? 괜찮나? 코피 안 흘리나? 네. 체력 괜찮나? 약간 요 정도 걱정이 네. 조금. 네. 좋습니다. 또 지금 운전 실력 지금 장롱면허라고 했는데 네. 은지 씨가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발전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운전이라고. 네. 지금 다시 네. 네. 그 이후로 발전시킬 생각 있으세요? 있죠. 마음은 커요. 마음은 크다. 정말 컸고 네. 마음만 커요. 네. 진짜 어디론가 가고 싶기도 하고 네. 운전을 제가 그 항상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네. 그 로망이다 네. 밤에 차들 많이 없는 그런 도로에서 네. 음악 딱 그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틀고서 네. 이렇게 들으면서 있지 않 뭔지 아시죠? 그쵸 알죠. 네 그게 로망이었는데 네. 못하고 있어요. 아 네. 진짜 바쁜 거 조금 네. 끝나시면 네.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좀 해볼게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웬디 씨가 잠시만요. 면허 필기 시험 네. 준비하고 기출문제 첫 문제를 풀었다고요? 네. 네. 떨려가지고 진짜 준비했어요. 하나라도 진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했었죠. 그래서 진짜 대박. 저는 그냥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만점이요. 거의. 네. 아~ 그래도 뭔가 제가 불안하면 안 됐었어요. 와 진짜 역시 오버마상 출신. 아유 그거 다 아이 다 과거고요. 근데 약간 제가 불안하면 안 됐었어요. 와. 제가 하는 거 있어서는 제가 불안하면 안 돼서 그거라도 풀자 해가지고 했었죠. 와 진짜 근데 언니랑 얘기하면 항상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에이. 나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 대화예요. 아유 아닙니다. 네. 아 웬디 씨에게 네. 샐러드란 요즘 최애 샐러드 궁금합니다. 요즘 최애 샐러드는 미트볼 샐러드요. 미트볼이요? 네. 멋있겠다. 미트볼에다가 연어 구이에다가 그 치킨까지 추가를 하고요. 완전 다 섞여 있네요. 네. 장르가 다 다른 종류 애들이 다 다른 네. 분야에 있던 애들인데 다 달라요. 그 단백질 엄청 추가해. 너무 맛있거든요. 막 그 소스가 다 달라요. 그 소스를 엄청 추가해. 한 두세 배 추가해요. 네. 그러고서 거기에 막 구운 파인애플도 막 들어가 있고요. 그 브랜드가 어딘지 말을 못하지만 들으면 아시는 분들이 딱 알 수도 있어요. 네. 미트볼이 새로 나왔거든요. 네. 그게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돼가지고서 네.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섯 알이 들어가 있는데 미트볼도 막 여러 개 추가해요. 두 번 추가하면 열다섯 알이 와요. 그럼 막 그거 막 먹고 진짜 맛있어요.
대박. 그래도 이렇게 또 맛있게 먹으면서 하면 너무 좋죠. 아 너무 맛있어요. 네. 진짜 먹고 싶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Q&A 선넘케 함께 해봤고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네요. 저 그냥 다음번에도 나오면 그냥 아예 1부부터 그냥 불러주시면은 아 저희는 옆에서 그냥 리액션만이라도 완전 하고 환영입니다. 조용히 있고 그냥 네 아, 조용히 있고. 조용히 있다가 그냥 오! 아 좋아요. 읽어달라면 문자 좀 몇 번 읽어드리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아, 1부부터 그냥 불러주세요. 아니 어떻게 안방마님을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절대 안 안방마님을 옮기십니다. 네 1부부터 불러주세요. 지금 너무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그러면 네 방금 온 문자 좀 읽어주세요. 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래, 한정호님께서 항상 퇴근길 함께 해주셨던 두 분 투샷 보니까 좋네요. 라디오 듣다가 접속하게 되네요 라고. 아, 정말 맞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리죠. 네. 네. 또 웬디씨와 함께한 NBA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우리 은비씨의 영슬트를 들으면은 약간 저 멀리 있는 집을 내가 약간 못 찾아가고 계속 듣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같아. 내가 언제 집에 갈 수 있을까 약간 네. 이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듣고서 열심히 응원만 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렇게 거의 3년 만에 들고 나온 솔로 2집으로 네. 처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니 2집 위슈 헬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제 컴백하셔가지고 너무 바쁘실 텐데 아니요. 시간 내서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솔로 앨범 나올 때마다 말고 진짜 오고 싶을 때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1부부터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네. 소개해주세요. 이번 곡은요 이번 앨범의 세 번째 트랙인 곡이고요. 이제 네. 봄이 곧 이제 오잖아요. 네. 요 노래를 들으면 아주 약간 봄 살랑살랑 벚꽃이 휘날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봄에 딱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네. Best Ever 이라는 곡이고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저는 웬디씨의 Best Ever 웬디씨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왜 자꾸 네 앞에만 서면 고장날까 난 하이힐 처음 신던 날처럼 또 삐끗해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so obvious you made me go back to you to you to you 어쩜 이랬나 꼬이는 world 어지러워져 But when it comes to love We the best to ever do We the best to ever do So do we We the best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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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러